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오던 미국의 작은 정부 기조가 30년 만에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. 마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, 린든 존슨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 정책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? 바이드노믹스가 그렇습니다. 재정 지출과 증세 기조의 큰 정부에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산업 정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블랙스완 같은 코로나19 위기에 중국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미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인텔, 포드, 그리고 삼성전자, TSMC 등을 소집해 반도체 칩 품귀 등을 논의했습니다. 회의의 핵심 의제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데요. 역내 생산 능력 강화, 향후 위험 요인 점검, 인센티브 정책 등입니다.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 고스란히 이어졌는데요. 산업의 큰 틀만 논의되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, 배터리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. 자,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 물론 규제에 있어서만큼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정부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, R&D 등에서는 그 역할이 더 두드러집니다. 작은 정부, 큰 정부의 담론은 정말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닐까요?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